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을 성인처럼 살다가도 마지막에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범죄자로 기억이 되죠. 반대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도 마지막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살다간 사람은 성인처럼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3년의 모든 시간이 다 중요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2013년을 닫는 마지막 이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닫으시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987년에 미국에 유학 온 한 젊은이에게 참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안겨다 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부친인 한국에 있는 부친께서 사업을 하시다 그만 실패를 하셔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부친께서는 그만 운명하시고 말았지요. 이 젊은이는 결국 유학을 중도해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세상에 거친 세상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은 물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자가 길거리로 나앉아서 잘 때도 먹을 것도 할 일도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친척 집을, 나중에는 친척 집이 안 되어서 친구 집을, 그것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각각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집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더 신세를 지를 친구 집도 없어서 급기야 이 젊은이는 시외 버스 터미널에 대합실의 벤치에서 잠자리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낮에는 매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죽자 사자 일해도 잠잘 방 한 칸 구할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에 살을 애는 추위를 이겨가며 호남선 시외버스 대합실에서 벤치에 누워서 신문지를 덮고 고픈 배를 움켜잡고 떨고 있으려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은 이렇게 다 가나 보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보다. 항상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만한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이 젊은이의 귀에는 그 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꼴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라고 나에게 가르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원망과 분노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렇게 벤치에 누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며 추위를 이겨가며 떨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 자기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저기 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겨울 잠바라도 입고 신문지를 덮고 있는데 그 남자는 여름 잠바 같은 얇은 걸 하나 입고 달달달달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처지가 괜찮은 거구나. 겨울 잠바를 입고 있으니. 그 생각을 하니까 왠지
마음에 쌓였던 그 분노와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 그렇구나. 나보다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도 세상에 많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당부하셨던 말씀대로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성공해서 돈을 벌면 저렇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어떻게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전화가 한 통 온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학생 시절에 학교 교복을 홍보하는 그 CF에 우연히 나갔다가 CF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CF를 본 어느 방송 관계자가 일일 드라마에 그 단역으로 출연해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 방송의 방자도 모르지만 무조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방송을 모르니 온갖 구박과 조롱을 받아가며 단역 배우의 서러움을 다 겪어가며 그 연기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배역도 없는데 남의 촬영장에 가서 구경하고 연기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아, 방송국은 이런 곳이로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와 함께 지하실 단칸방을 하나 세들어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밤마다 어머니가 그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포기하고 싶고 삶을 내팽개치고 싶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이 젊은이는 그 어려웠던 단역 시절을 잘 견뎌내었는데 자기도 기대하지 못했던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점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연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좀 본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는 최수종이라는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최수종 씨는 자신이 그 호남선 시외버스 대합실에 벤치에 누워 떨면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번 돈을 출연하여서 장학회를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과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합실에 누워서 떨고 있을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는 어떻게 그 길이 열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도무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반전이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13년을 보내시고 2013년을 14년을 맞이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음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잊어버려야 할 지난 시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망국의 백성이 겪은 온갖 수치와 치욕이죠.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모욕과 수치와 비굴함과 고통과 절망과 어디 가서 나누기조차 부끄러운 그 많은 기억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치욕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서 36년의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 한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도 일본이라는 말만 하면 알러지가 반응이 생기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선교대회에 갔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님 온 세계에 방바꾼 곳 어디든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단 한 곳 일본만 빼고, 이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일본 선교사로 가라고 메시지를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일본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저를 선교사를 시키지 마십시오. 왜 하필 일본입니까? 아프리카 땅끝까지라도 가겠는데 일본만은 못 가겠습니다. 요나의 심정으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조차도 일본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이 이렇게 깊게 뿌리 박혀 있다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에 포로로 살던 그들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인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수치와 고통의 기억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치욕스러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때문입니다. 19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지난 시절의 치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새로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다 잊고 덮고 바다 저 깊은 곳에 버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이 왜 필요합니까?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하죠. 사막에 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막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할 수 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망하나? 그때의 바벨론의 강성함이란 오늘날 이 미국의 강성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 때 로마 제국의 강성함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이 바벨론의 왕국의 강성함을 도대체 누가 무너뜨릴 수 있으며 누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건져준다 한들 또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 저 크고 넓고 거친 광야와 사막을 오랜 몇 달이 걸쳐 통과해야 할 터인데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저 거친 광야를 지나가냐는 거예요. 물도 없는 저 사막에서 어떻게 생존하냐는 겁니다.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나갈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막에 내가 강이 흐르게 해서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볼 때는 새 일인 것이죠. 새 일. 놀라운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의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목마름 느끼지 못하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갈 때 길을 내어주고 물을 흐르게 해서 마시고 힘내어 지나가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베풀 긍휼 때문에 그 사막과 광야에 있던 들짐승들까지도 그 물을 마시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자비가 당신의 백성들 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런 새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족쇄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비극과 실패와 좌절에 묶여서 그 족쇄에 묶여 감옥 같은 곳에서 묶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의 비극을 비유로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벼룩 훈련 예화를 기억하시는지 큰 유리 상자에 벼룩을 넣어 놓으면 이 벼룩들은 1m가 넘게 뛰는 거예요. 벼룩은 뒷다리에 힘이 좋거든요. 펄쩍 뛰면 1m예요. 조그만 놈이. 그런데 그 유리 상자 중간쯤 50cm 높이의 유리 천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벼룩들이 몇 번을 부딪히다가는 나중에는 그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50cm 이하로만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 분만 놔뒀다가 유리천장을 다시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벼룩들이 다시는 1m 높이로 뛰어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은 사라졌지만 벼룩들은 여전히 50cm의 높이로만 뛴다는 거예요. 왜? 그 유리천장에 부딪혔던 아픔의 기억들 때문에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온통 파스 붙이고 더 이상은 아파서 못하겠다. 유리 천장이 없는데도 겁이 나서 그 위를 뛰어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부딪힐까봐. 이것이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잠시 머물 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코끼리 조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산만한 놈이 있는데 이 코끼리 뒷발목을 묶고 있는 줄은 너무 얇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끼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18, 19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에요. 이건 뭐 코끼리가 발 들 필요도 없어요. 코로 한번 밀기만 해도 튕겨나가버릴 것처럼 힘없어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이런 호리호리 막대기 하나 들고 코끼리를 이랴저랴 하는데 이놈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센 놈이 왜 저런 줄에 묶여서 왜 저런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가 물어봤더니 코끼리를 조련할 때는 새끼를 데리고 와야 싶다는 거예요.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얇은 줄을 뒷다리에 묶어놓으면 이 새끼에게는 그 줄이 너무 튼튼한 줄인 거예요. 몇 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줄의 길이 이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코끼리는 나이가 들어 덩치가 산만해져도 그 줄 범위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 줄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달려나가면 그 줄을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 부실해 보이는 줄인데도 그 줄을 끊으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늘 맞아온 그 조그만 매채찍 거기에 길이 들면 꼬마 아이가 와서 때려도 그 채찍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우리 인생이 과거의 기억에 묶여 감옥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 과거의 잘못 들에 대한 기억의 족쇄에 온 팔, 다리, 온 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새 날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줄이 우리를 당기는 거예요. 너는 못 가,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 죄를 이겨본 적이 있어? 네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너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사냐? 네가 어떻게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사냐? 너는 저 수많은 마귀들의 종들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어리석은 벼루가 코끼리야, 이리 와,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과거의 줄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족쇄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 2013년의 실패를, 나의 끊지 못한 죄를, 나의 수많은 허물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셔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허물을 무엇으로 덮어주실 수 있을까? 이 잘못을 어떻게 만회하고 돌이키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금만 보고 주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그 감옥에, 기억의 감옥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는 분.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포로들을 자유케 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의 족쇄를 다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 중에 가장 무서운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과거의 족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행하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의 삶을 평안과 승리와 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과거의 기억을 던져버리십시오. 새 일을 바라보시고 어제 일을, 옛적 일을, 지난 일을 생각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이미 씻어버린 죄를 가지고 아직도 품고 묵상하고 있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아내와 말다툼을 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백화점을 갔다가 아내가 쇼핑을 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내를 돕지 못하고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혼자 쇼핑하다가 화가 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3년 전에도 그랬잖아! 3년 전에 내가 언제? 3년 전에 언제 어디 갔을 때 당신이 그랬다고! 그때 당신이 나 용서했다며! 용서는 했지! 하지만 기억은 나! 그래서 무척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면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여자들과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고도 다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십니다.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지도 못한다고 스스로를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무척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 모르는데 당신은. 아니,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저는 분명히 몇 달 며칠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 보천사들을 다 불러라. 이거 맞냐? 맞긴 맞는데 주님은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 나를 잊어버렸단다. 얘야, 내가 너를 또 용서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서 용서를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과 지난 시절의 실패와 비즈니스맨으로, 가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신앙인으로 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하지 못한 모든 허물 많았던 나의 과거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덮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묻어버리셔서 이제 주님은 어디 묻어버리셨는지도 기억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들이 모두 누적되어서 우리 삶을 쫓아다닌다면 나의 인생의 수레에 그대로 실려있다면 우리는 그 수레의 무게 때문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행하셨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도록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향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탄식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과 자책과 비하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승리의 백성 되도록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01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또 한 해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내일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또 그 새로운 한 해 2014년을 저와 여러분은 선물 받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13년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승리와 영광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시고, 모두 털어버리시고, 그 무거운 죄와 실패의 짐수레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전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이 새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